캠핑카 규제 완화로 캠핑카 대여가 가능해지면서 이용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캠핑카를 빌려 여행을 떠나려고 하면 준비해야 할 물품들이 만만치 않은데요. 이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해주는 캠핑카 렌트 플랫폼이 생겼습니다. 각종 캠핑 장비는 물론 주방용품과 생활용품까지 모든 게 다 갖춰진 캠핑카 대여 서비스가 등장한 겁니다. 이창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은 강원도 홍천의 한 유원지.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무더운 날씨에도 저마다 차량이나 텐트를 이용해 캠핑을 즐기는 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곳곳에 자리한 캠핑카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 최근 캠핑카 이용객이 부쩍 늘었다는 걸 실감케 합니다. 권한나 씨를 비롯한 4명도 캠핑카를 빌린 후 동해바다를 거쳐 이곳 유원지를 찾았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동하면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건 캠핑카의 가장 큰 매력으로 꼽힙니다. 저희가 어디를 가든 저희가 멈추는 곳이 머물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고, 일단 차에 숙박도 할 수 있으니까 여기도 저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도 다 침대로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너무 편리한 것. 캠핑카 그늘막 아래에 놓인 테이블과 의자, 버너 등 각종 용품들은 캠핑 분위기를 한층 더 끌어올립니다. 난생 처음 캠핑카를 빌려 여행 중이지만 익숙한 듯 요리를 하고 음식을 먹으며 캠핑카에서의 여유를 만끽합니다. 이처럼 불편함 없이 캠핑을 할 수 있는 건 사용 중인 캠핑용품과 주방용품, 심지어 바비큐 도구까지 모든 것들이 캠핑카 대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 게다가 반려동물에 대한 추가 요금이 없는 것도 이곳 캠핑카 대여 업체를 선택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합니다. 강아지랑 같이 캠핑카 빌리려면 엄청 비싸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추가 요금 이런 것도 없이 강아지랑 올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진짜 몸만 와도 이런 막 테이블이나 의자 이런 거 다 있어가지고 그냥 제 짐만 딱 가지고 오면 되는 그런 걸 진짜 편했어요. 올해 캠핑카 대여 사업을 시작한 이 업체는 올인원 플랫폼이라는 전략을 내놨습니다. 기본 캠핑카 렌트 금액에 추가 요금 없이 먹고 자고 노는 데 필요한 모든 장비들을 빌려주는 겁니다. 예약 시에는 각종 밀키트 구매가 가능해 따로 장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성인 6명이 잠을 잘 수 있는 최신형 캠핑카에는 호텔 못지않은 고급 침구류와 생활용품도 갖춰져 있습니다. 본인 짐만 챙기면 캠핑카와 함께 멋진 여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희 캠성 캠핑카는 성인 6분이 주무실 수 있을 만큼 큰 실내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핑에 필요한 의자라든가 테이블, 그리고 주방용품, 그리고 화로대까지 모두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친환경 호텔식 침구와 그리고 어메니티까지 제공되고 있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아도 에어컨과 히터를 상시 사용할 수 있는 건 역시 장점. 1시간만 주행해도 배터리가 완충되는 시스템에다 태양광 발전 시설까지 갖춘 덕분입니다. 심지어 캠핑을 하면서 나오는 쓰레기나 오수 등을 캠핑카 반납 후 일괄적으로 업체에서 처리해줍니다. 캠핑카 이용이 환경을 훼손한다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건전한 캠핑카 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싶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캠핑카를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으로 좀 지탄을 많이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법 뭐 투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적어한데, 저희는 이제 그런 캠핑카 문화를 좀 좋은 쪽으로 시민들에게 좀 전파하고 싶은 그런 욕심입니다. 이 업체는 차별화된 대여 서비스를 넘어 캠핑카와 관련한 사회적 문제와 인프라 부족을 해결하는 데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독자적인 캠핑카 주차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캠핑카 시장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